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18번을 살펴볼 차례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상 청산금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청산금 꼭 나올 거라 생각하면서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자, 1번 맞습니다. 2번, 3번 맞고, 4번이 틀렸는데, 이 청산금은 증원제, 감환제 처분을 하게 될 때, 그 차액으로서 주고받죠. 이 청산금은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끝났다. 그냥 환치금 공고하죠? 환치금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되는데, 확정된 청산금을 원칙적으로 일괄 징수하고 일괄 지급합니다. 그런데, 예조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4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돼요.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 19번 보겠는데,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효과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2번 맞고요. 3번을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 특도, 시장호수인데 이네들은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한다. 노후불량시 밀집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한다. 그때는 지정할 때에 너무 그 정비구역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했던 정비구역을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정비를 지정할 때 노후불량이 밀집해 있다면 이렇게 연접해 있다면 이걸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노후불량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약간 떨어졌다 하더라도 두 가지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결합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 지정도 가능하고 결합 지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분할 지정도 가능하다는 거. 세 가지 다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3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리고 4번은 바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있다 체크하면 되겠죠. 20번 정비법령상 정비 안에서 행위제 아니다. 틀린 거. 이 행위제안도 꼼꼼하게 잘 봐두셔야 되겠죠. 자, 틀린 게 이렇게 돼 있는데, 2번이 틀렸죠.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정비사업을 해야 되니까 행위제한이 가해지죠? 그때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받아야 되죠? 관할 시장소장한테. 이때 허가 대상이 7가지가 있죠? 건, 공, 토, 물, 주까지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6가지에 7가지는 허가 대상인데 또 7가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허용되죠.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자, 이때 허가 대상권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허가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하는 게 아니고 다시 변경하를 받아야 돼요. 만약 허가 대상에서 허가 안 받고 했다 하면 위반자죠. 변경 허가 받아야 하는데 변경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럼 위반자예요.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하면 원상회복명을 당하고 그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행에 의해서 원상회복조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이반적이 되게 하죠. 자, 그래서 2번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래야 되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정비사업 시행자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4번가 맞죠? 5번이 틀렸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땡이죠. 자, 이 시행자 재건축 사업을 한다. 이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있다. 이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수 없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시장수, 토지, 주동사 등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공동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있고 이게 틀렸어요. 재건축사업은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고 그래야 돼. 그럼 누가 한다고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으로 과반수 통해서 밑에 시장수 등 등등 이네들하고 공동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시행을 할수 없다는 거. 자. 이 정비법상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그 사업의 시행자가 될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만 법에 허용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바로 토요동호수자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해당한다. 그래, 이게 중요하죠. 이 토요동호수자, 이 안에 있는 재개발 정비 안에 있는 토요동호수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지 않고 조합이 아닌 토요동호수자가 직접 시행자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자기들이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공동시행도 가능하죠. 토요동호수자의 과반수 동의해서 바로 시장수 등 토지주동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한국감정원호 뭐 그리고 신탁업자 이네들하고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무슨 사업할 때만 정비역 내 토요동호수자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재개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요동호수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 되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설립하지 않아도 되죠. 자, 나머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21번으로, 22번을 들어가겠는데, 정비법령상 시공자 선정 틀린 것. 자, 이 정비법상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이요, 자기들이 그 철거하고 거기다 아파트면 아파트 시공 못하죠. 그래서 시공 능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 그 다음에 주택법상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자 등록을 마친 등록사업자, 이네들이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요. 등록사업자하고 건설업자, 이네들 중에서 시공자를 하나 선정해서 공사를 맡기죠. 자, 이 시공자 선정인데 틀린 것 1번, 2번, 3번 맞습니다. 4번이 틀린 것인데요, 토지등소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토지등소자가 직접 시행한다요, 재개발 사업을. 이 사업장 20인 미만이어가지고 그럴 때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시공을 선정하는가,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하는가, 이 토지등소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귀약을 정하도록 법에서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이 할 때는 정관, 시장군수 등 뭐 토지주택공사 등 이네들 할 때는 시행 규정을 정해서 하거든요. 자, 그래서 토지등소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재개발 사업, 그때는 규약을 정해서 규약대로 하면 돼요. 고로 4번, 토지등소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바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시공을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법, 이게 틀렸어요. 경쟁 입찰의 방법, 이걸 지우시고 그저 딱 규약,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한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3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이것도 작년에 도입됐는데요,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꼭 봐두시고요. 맞고요. 3번이 틀렸는데,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호시에 있는 날부터 현행 용도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2조 일반 주거지기다. 자, 여기에다가 이 땅이 지금 제2조 일반 주거지기인 땅입니다. 근데 여기다 공공재건축사업 하자라고 이렇게 지정호시했다 합시다. 공공재건축사업을 하자라고 지정하시면 용적을 좀 완화시켜 주도록 한대요. 그러하기 위해서 용도적을 좀 상향, 종을 좀 상향 조정해줘요. 2종은 3종으로 승격을 해줍니다. 원래 제2종 일반 주거적은 용적으로 최대한도가 250%가 최대한도잖아요. 근데 이 공공재건축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임대주택 건설 좀 우리 법에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내놓은 만큼 용률을 풀어주는데요.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로 결정을 간주해줘요. 3종이면 용률이 300%가 허용되죠. 이렇게. 준 주거지 틀렸어요. 근데 또 여기에 제3종 일반 주거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었다. 이런 토지에다가 공공재건축사업하겠다라고 딱 지정하시면 이 땅은 준 주거지로 승격이 돼요. 준 주거지.
삼정원 용적률이 300% 이하가 최대 한도인데요. 준 주거지역 500% 이하가 최대 한도죠. 이렇게 또 용적률을 완화해 줘요. 그리고 4번이 그 3번이 틀렸죠. 3번 준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로 받게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24번 정비법상 조합의 설립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금 보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조합하고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성립된다는. 그래서 2번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틀렸어. 따로 등기를 하여야만 그래서 하지 않아도 지어버리고 하여야만 조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2번 이사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가 맞죠. 2번이 답이네요. 3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데에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 공동택 각동별 구분소유자 가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얼마의 동의 또 토지면적 얼마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냐. 바로 전체가 나면 재건축 사업은 전체는 큰 숫자니까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그래서 3번 틀렸고. 5번. 재개발 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동소자 얼마 동의받아야 되는가, 또 토지 면적 얼마 동의받아야 되는가. 이게 바뀌었어요. 재개발 사업은 토지 동소자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어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 받아야죠. 그래서 4분의 3 동그라미 치고 2분의 1을 동그라미 위치만 바꿔치면 되게 서로 바꿔치면 돼요. 4번 재개발 추진회가 4번 했죠. 5번 조합 임원, 조합 임원 조합장에서 감사했죠. 조합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 하면 크게 다섯 가지 떠올라야 되죠. 미, 피피, 파금 그리고 벌금 100만원, 10년 지나지 않냐. 그래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또 면제된 앞서 2년 지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집행의 기간 중인 자, 금고 이상의 집행의 선고받고 집행의 기간 중인 자, 그리고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않는 자, 얘네들이 결격사유자인데요.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틀렸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조합장이었는데 그자가 조합장으로서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조합의 법률. 그러면 그자가 내일 퇴임했다. 그러면 오늘 했던 행위는 다 꽝이다 하고 아니죠. 그대로 유효하니까 조합에서 체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 틀렸어. 잃지 않는다 그랬죠. 잃는다가 틀렸죠. 잃지 아니한다. 자, 25번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건 세 번인가 출제되는데 이런 거 나오면 점수 주는 거죠. 주요 구조 하면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하자고 그랬죠. 그래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조가 뭐냐? 약자 뭐라고 합니까? 네 개 뭐뭐를 네 개 한다. 주로 누가 내게 합니까? 바보들이죠. 바보들은 누가 많을까요? 땅거지들. 땅만 몽땅 가져온 지주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함께라고 그랬죠. 내력벽, 기둥, 바다, 포, 지붕틀, 주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보다. 그런데 오개계단, 사익기둥, 작은보, 지하층 바다, 차양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보가 아니다. 그래서 2번이, 1번이 답이죠. 나머지는 다 주요 구조보입니다. 26번.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가 건축화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는 건축물. 그래 8도 내에 있는 시군의 시장군수 허가권자인데요. 그 지역에 도사가 있고요. 도 내 시군 있고 시의 대장 시장 군수가 있죠.
이 안에서 허가권은 건축법상 허가권은 시장무소가 다지고 도시는 절대 건축허가권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군에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건축화를 신청했을 때 교권이 이것이다 싶으면 시장수 건축화 신청 접수하고 나서 미리 허가되기 전에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사전승인이라 한대요. 그래 도의사는 사전승인권자죠. 그러면 도의사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뭐냐. 이거 이해하셔야 되죠.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다섯 가지가요. 먼저 층수는 21층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만 평대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10만 평대 이상의 증축. 이것이 도의사의 사전승인 대상이다 그랬죠. 다만 이런 것을 대형건축으로 합시다. 대형건축에도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다, 창고다. 그러면 이건 사전승인 대상이니까 시장수는 사전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허가권 행사를 처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가 이렇게 지은 공부했다. 그러면 규모와 관계없이 층수, 연면적과 무관하게 유숙인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죠. 유락사, 숙박사.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가 이렇게 지은 공부했다. 그러면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00평대 이상일 때 유숙, 011, 다섯 가지가 사전승인 대상이죠.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000평대 이상이 유락설, 숙박설, 공동태, 일반업종, 일반 업무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26번. 1번은 창고, 2번 공장, 사전승인 대상 아니죠. 3번, 자연환경 보호, 도시사 지정공했다. 그러면 일단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00평대 이상이 되죠. 그래서 3층도 아니고 1,000평도 아닌 숙박사, 이건 사전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4번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도 3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 1,000평대 이상이 되죠. 그런데 바로 4보면 3층도 안 된 2층, 연면적 합계 바로 1,000도 안 된 700, 이것은 사전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5번 교육환경, 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사 지정하고 있다. 그러면 층수도 필요 없고 연면적도 필요 없다. 무조건 유락설하고 숙박은 승인받아야 된다. 사전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5번만 사전승인 대상이 되죠. 자, 27번. 건축법령상 건축할 제한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맞죠? 4번이 틀렸는데 4번이 가장 중요하죠. 자, 건축 허가를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기간은 원칙 2년 이내로 하되 이래 하나요? 제한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2회가 아니라 1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할 때 그걸 1년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남은 맞습니다. 28번 건축법령상 공공지 등 합보다 틀린 거. 오, 1번, 2번 맞죠?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이 공공지를 확보해야 할 대상 지역에서 확보 면적 얼마까지 내놔야 되냐?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 내놔야 되죠. 그래서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대지 면적으로 바꿔야 되지 건축 면적이 틀렸다.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 다음에 맞고요. 그 다음에 29번 건축법령상 건축으로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방법 틀린 거. 아, 1번 맞고 2번이 틀렸는데 이 벽에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그런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어떻게 산냐냐, 지붕 끝부분부터 1m를 각각 안쪽으로 후퇴합니다. 끝부분부터 안쪽으로 1m를 후퇴해요. 그것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측면 산정하죠. 그래서 2번 3m가 틀렸습니다. 3m가 아니라 1m. 그래서 틀렸고 남에는 다 맞죠. 통과하죠. 30번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건축물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의 몸집에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은, 이건
건축물은 대지 분할 제한면적 해가지고 달달달 외우자 했습니다. 그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네 가지 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 따릅니다. 그때 최소 분할 기준면적은 6, 15, 15, 206 이렇게 하려고 했죠. 주상공 녹지에서 6, 15, 15, 206 여기 60, 150, 150, 260 그래서 주거적하고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어디가 가장 기준면적 작을까요? 주거적이죠. 그래서 30번 1번 주거적은 60, 2번, 3번은 상업적 150, 150, 4번 공업적은 150, 5번 녹지적은 2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31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31번 보면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보시면 1번이 틀린 것으로서 답이잖아요. 1번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내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제기됐던 소송이 처리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갖지 않는다 드렸습니다. 효력을 갖는다 그래야 되죠. 효력을 갖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질문은 맞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우리가 32번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